I just want to confirm something. So, like, you're saying both.안녕하세요. 토론토에서 사는 남자, 투어너맨, 투맨입니다. 지금 일이 끝나가지고 집에 가기 전에 녹화를 잠깐 하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지금 AMD라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AMD라는 회사를 쉽게 설명하자면 컴퓨터에 들어가는 컴퓨터 칩을 디자인하고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요즘에 인공지능 때문에 AI 칩 개발의 속도가 굉장히 많이 붙는데 그런 컴퓨터 칩을 제작 판매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 회사에서 1년 정도 인턴직을 했고 지금은 정규직 3년 차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회사 생활을 만족스럽게 하려면 한 4가지 정도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일이 적성에 맞아야 되고요. 다행스럽게 제가 일하는 부서가 저의 적성이 맞아가지고 매일매일 재밌게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이 무엇보다 재밌어야 되고 두 번째는 연봉이 높으면 좋고요. 일단 연봉이 높으면은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직장인으로서. 세 번째는 복지적으로 회사가 구성원들을 많이 챙겨주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이제 그 회사에서 매일매일 마주치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캐나다에서 회사 생활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 비해서는 그래도 워라밸이 좀 많이 보장이 된 것 같고 덜 생산성을 강요하고 좀 더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가정에 집에 무슨 일이 있거나 뭐 육아를 해야 한다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회사에서 많이 배려해 주는 것 같고요. 회사가 배려해주는 문화는 한국보다는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초맨이었습니다.